있어? 아니야. 얘들아, 사랑으로 얘기해야지. 사랑으로. 야, 그래서 마니또? 마니또 하자고? 네. 마니또요? 마니또 언제 해요, 그럼? 마니또 아, 방학 때, 방학 때. 그래, 방학 때 마니또 하자. 하고 안 해서? 대신에 벌칙만 정하면 되는데. 벌칙 뭐로 할래, 벌칙? 벌칙 있어요? 아, 걸리면요? 걸리면 벌칙이 있어야 돼. 한 옮기기. 어! 오. 너무 슬퍼! 마니또 할 때 안 들키는 방법은 다 잘해주는 거야, 알지? 아 그러면은 아 일단 방학 그래 방학 때 하자 방학 때 방학 때는 뭐 한 바뀌잖아요 방학 때? 그러니까 네. 바꾸고 나서 바뀌면 네. 바꿀 거 바꾸고 그냥 두 반 다 진행하면 되지 네. 두 반 다 진행해서 딱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아 그래 쌤이 한 사람 나 딱 이렇게 하자 그래 15,000원씩 지원해줄게 15,000원 대신 너네 만원 너네 만원 너넨 만원을 섞어? 너네 만원을? 보태? 그래서 25,000원 알겠지? 25,000원짜리 선물을 주는 거야 그냥 돈이 없는 교수님 어떡해요? 나 이해보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너희한테 다 15,000원씩 줄 거야 전부 다 그리고 너의 개인 사비 만원을 보태서 25,000원짜리 선물을 주는 거라고 너가 아 제가 만원을 써서 이걸 해서 어 그치 내가 대신 15,000원을 지불해 줄 테니까 알겠어? 25,000원 내외로 이 사람이 필요해 보이는 걸 사주는 거야 쓸모없는 선물 말고 어? 너무 어려운데 근데 어떻게 잘해줘요? 어떻게 잘해주냐고? 네. 아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수업밖에 안 됐잖아요 여기가 맞아요 아 그니까 말도 안 해봤으면 그래도 이런 거 잘 못해 아. 이름 누군지도 모르면 어떡해요? 안 해 17번 할래 생각 좀 해볼게 그럼 얘들아 이거 푼 사람 나 17번 그냥 푸셨다 이거 너무 쉬웠다 어떻게 풀었어? 넣어봤어? 네. 마이너스 1, 0, 2, 뭐 1, 2, 3, 4, 5? 맞아? 네. 초등 수학에 갇혀 계시네요 점수만 된다면 보장이 어디 있어 초등 수학에 갇혀 살고 있구만 아직도 답이 만약에 8분의 9 나오면 어어어 하면서 다시 다 풀어보는 애 유리 씨가 나올 리가 없어 다시 다 풀어봐 처음부터 다시 검산해봐 그리고 답이 이런 거 나오면은 이런 거 있잖아 이건 아직 고등학생들도 많긴 한데 이게 답으로 나왔다 어? 다시 검산 아닐 거라 믿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믿어 시험 가면 믿을 게 나밖에 없잖아 그냥 믿고 밀고 가 알았어? 검사는 그리고 평소에 연습해야 돼. 평소에. 아무튼 이거 지금. 얘들아, 아 이거 너네 알잖아. 여러분들, fx 곱하기 일단은 절대값 나오자마자 별표 친 학생들도 덜어 있을 수 있어. 그쵸? 얘의 뭐? 얘의 최대나? 최소.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정리를 좀 해볼까? 정리를. 너희들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들 되게 많지? 뭐 당장 우리 뭐 아 물론 중간 때 안 나오긴 했지만 산술계약 평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맞아? 너희들 최대 최소라는 최대 최소 구할 때 구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가장 처음으로 생각해 주는 게 뭔지 알아? 어? 어떻게 알았어? 네? 사실 제일 처음으로 습관상은 제일 처음으로 산술계약부터 생각하는 게 좋아 왜냐면 아 근데 사실 그래프가 맞긴 해 산술기하를 왜 먼저 생각해줘야 되냐면 이거는 내 입장인데 난데 쌤은 그래프 먼저 생각하거든 원래 최대치수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래프 그려야 되나 생각하는데 맨날 그러니까 가끔씩 고2 고3 때 산술기하 평균 써야만 구하는 문제들이 있어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 답이 그때마다 내가 갑자기 못 푸는 거야 뭐 이거 어떻게 그리지 어떻게 그려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모든 걸 내려놓고 답지를 나중에 봐. 학생 때 그때 산술기야 그때 현타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최대치로 나오면 난 산술기야 먼저 생각해야겠어 하고서 내가 나랑 약속을 한 거야 신아 그래서 뭔지 알지? 어? 극강의 망상 어? 그래서 아무튼 난 첫 번째로 난 산술기야 먼저 생각해 산술기야 평균 관계 그 다음이 그래프
그래프로 최대치에서 구하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함수 문제들 맞지? 함수 말고는 그래프 그릴 일이 없잖아 우리가 맞죠? 이거 말고도 나중에 뭐 기하 같은 거 배우고 하면은 뭐 정사형으로 구하는 것도 있고 내적으로 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근데 나름의 좀 순서가 있는데 거의 우리 고1 고2 때는 여기 안에서 다 끝나. 거의 대부분은 거의 그래. 알았어? 또는 집어넣어보거나 진짜. 아무튼 일단 여러분들 얘 그래프 그려줄 수 있잖아. 그럼 함수 먼저 챙겨야 되는데 fx가 지금 얘죠. x 빼기 3 맞지? 그 다음에 얘도 그냥 이렇게 하자. x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절대값 x-2 들어갔지. 그럼 느! 그럼 절대값 x-2 빼기 3 자 어때? 자! 괜찮아? 여기까지 맞아? 당연히 맞아. 이 다음에 아무것도 손도 못 댔다.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거 다음에 손을 못 댄다. 아, 사람 있어? 손 못 댔다. 이 뒤로 못 했다. 예정이 했어? 네? 예정이 했어? 그래? 타미는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이거? 그다음에? 잘 모르겠어? 그럴 수 있어. 영미야 어떻게 했어? 그래! 잘했어! 얘들아 절대값 나와! 절대값 나오면 범위부터 나누기로 했잖아! 이거 국룰 아니야? 절대값 나오면 범위 나누는 거 국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소라 맞지? 국룰이라고 범위 나눠야지! 왜 당황을 하나? 그럼 범위 나누자! 이 생각 먼저 하면 돼! 맞죠? x가 2 이상이면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지! 절대값 복습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한번 내가 아, 한번 딱 해줄게 여러분들 잘 들어 어렵지 않아요 절대값 x가 그대로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로 나올 때가 있어 그대로 나올 때는 x가 0 이상이고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야 맞니?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x 있지 이 x를 뭐야? x로 보면 안 되는 거 알죠? 이 x가 x가 아니지? 이 x가 뭐야? 얘 x라는 자리잖아 이거 자리 이 자리 알아 자리 예를 들어서 절대값 뭐 2x-5 이렇게 됐어 그럼 x 대신에 다 뭐야? 2x-5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 맞지? 절대값은 항상 여러분들 원리가 이거 아니야?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 있지? 이 친구를 항상 뭐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0 이상인 수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지 0 이상 맞아? 그래서 절대값 2는 그대로 2를 뱉으면 되고 절대값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를 하나 오히려 더 붙여야 이것도 중요한데 얘들아 절대값은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알죠? 오히려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어갖고 상쇄되는 거지 그냥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간다 이게 아니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절대값 배울 때 이걸 엄청 못해 애들이 A가 음수래 또는 뭐 A가 음수인데 얘가 마이너스 A인 걸 이해를 못해 이게 양수인 걸 이해 못해 선생님 마이너스가 붙어있는데 왜 양수냐 이게 음수로 바꿔줄게요 이런 의미냐? 마이너스 의미가 당신 음수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아니잖아! 마이너스의 의미가 뭐죠? 마이너스의 역할이 뭐야? 아, 정말 정성도 있구나 맞아 마이너스의 역할은 부호를 바꿔준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오히려 음수인 애는 부호를 바꿔줘야 양수가 되는 거잖아 어? 괜찮지? 괜찮죠? 어, 그래 얘들아 그래서 잘 들어 절 항상 핵심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친구 있지 이 친구가 0 이상이면 그대로 나오고 이 친구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야 양수가 되는 거니까 맞죠? 근데 보통 얘를 이렇게 냅두진 않지 x 범위로 바꿔주니까 x가 어떻다? 넘기고 반 나누면 되니까 2분의 5 이상일 때랑 x가 2분의 5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어떻게 보면 맞아? 야 그럼 얘도 사실은 이거라고 얘도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x 빼기 2니까 x 빼기 2가 0 이상이다 이래야 돼 맞지? 근데 마이너스 2 넘겨주면 x가 몇 이상? 2
있는 거라고 그냥. 됐어? 잘 못하겠는 사람들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 이상이다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 X범위 다시 적어주면 돼. 알겠어? 습관이 들면 알아서 잘하게 될 거니까. 야 그럼 X가 2 이상일 때 얘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 아니면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온다고! 잘하네. 얼마야? X 마이너스 5. 됐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됐니? 됐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쓰지 말고 조금 추가를 하자. 아 왜냐면은 문제가 정의역을 처음에 잡아줬잖아. 그쵸? 그럼 얘는 2 이상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밖에 안 돼? 5일 때까지만 해주면 되겠죠? 함수가 여기서만 정의되잖아.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만 정의되니까 2 이상이긴 한데 5에서 끊길 거라고. 여기도 2보다 작긴 작은데 계속 작아져? 그건 아니야. 어디까지만 보면 돼? 마이너스 1일 때까지만 보면 되는 거 맞지? 됐니? 근데 이 친구 이거 여기 또 다른 세계니까 다른 세계? 저 친구 그려주자 이제. 얘네 둘 다 얘들아 3 넣었을 때 당연히 0에서 만나지. 3,0에서 만나죠? 그치? 그럼 3일 때 만나. 여기 그럼 X축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 3,0이라고 하자. 됐죠? 얘는 근이 몇이랑 몇이야? 3하고 5지. 그치? 3하고 3하고 아래로 볼록이죠. 그럼 3하고 5인데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 그리고 5일 때까지만 그릴 거고 맞지? 어디까지만 그리면 돼? 2일 때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 맞죠? 2일 때. 그치? 그럼 여기가 2, 어디야? 이 여기다 집어넣는 게 빠를 수도 있어. 물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여기다 넣는 게 빠를 수도 있어. 알겠지? 여기다 넣으면 어차피 얘 0이 되는 부분이니까. 맞죠? 그럼 얼마 나와? 3 나오니? 그쵸? 여기까지만 그리고. 그다음 여기도 똑같잖아. 여기는 3하고 마이너스 1을 그대로 갖지. 그리고 당연히 2를 엿다 넣어도 당연히 3이야. 이거 신기하면 바보라 그랬지. 원래 여기서 나온 함수인데 뭔 말인지 알아?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2 넣는다. 어? 둘이 마침 같네? 이게 아니라고. 애초에 이게 이 함수였다고. 여기다 2 넣으면 그냥 2,3이면 3인 거지. 그럼 어떻게 그려져 이제? 마이너스 1하고 3. 그쵸? 근데 원래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그쵸? 여기서 끊겨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여기까지만 그냥. 왜냐면 얘는 위로 볼록이잖아. 최고차계에서 문수니까. 그쵸? 여러분들 마이너스 1까지만 또 잘라서 보면은 이제 어디? 이만큼 노는 거잖아요. 됐죠? 그럼 최대가 언제일 때야? 최대가 이 위로 볼록인 함수의 꼭지점일 때지. 그치? 꼭지점 어딘데? 마이너스 1? 여기 3이죠? 그럼 가운데가 어디야? 1이지 1. 됐지?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최대.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최대야. 위로 볼록일 때 1 집어넣은 곳. 그 다음 여기는 근이 3하고 5였죠? 이 가운데 여기 어디야? 4지 4. 그럼 최소값이 언젠데? 위에 있는 함수 있지 얘. 아래로 볼록 이 친구. 여기에다가 4 집어넣으면 되잖아. 됐니? 이게 끝이야. 절대값 나오면 얘들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범위부터 나누려고 해 계속. 알겠어? 아 그리고 직전공학 때 뭐하냐고 물어보길래 아 내가 곰곰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 많이 해봤는데 그 똑같이 시험 볼 거거든. 시험? 시험 볼 건데 지금 이 광주 관내에 있는 시험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시험지를 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그냥 기말 그 여러분들 원래 그거 알죠? 수학은 원래 계속 좀 어려운 문제들 풀어봐야 다른 문제들이 더 많이 쉬워 보이는 게 있거든? 뭔 말인지 알지? 그래갖고 시험지가 내가 20개를 만들어놨어. 20개 20세트를 만들었어. 시험지 20문제 말고 20세트 내가 갖고 있던 자료 중에서 괜찮은 문제들 난이도 배열 좀 해가지고 만들어놨거든? 죽을 뻔했어 진짜 이거 만들다가. 그래서 이 중에서 3개 볼 건데 더 필요하면 더 줄 수 있어. 해설도 다 달아놓은 거야. 해설도 다 달아놓은 거라 줄 수 있고. 그리고 아니 이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광남 애들이 시험 잘 봤거든?
잘 봤는데 야 광남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왔다? 야 이거 갑자기 생각나서 미안한데 이거 한 번만 대답해 볼래? 어 근데 16번인가? 니은 선지가 있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 F랑 G가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하는 애야. 알겠어? F랑 G 함수 둘 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1대1 대응이었어. 1대1 대응이기까지 해. 근데 니은 선지가 뭐였냐면은 G 인버스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닐 수 있나 뭐 이런 거였나? 뭐였더라? 선지가 뭐 이런 식이야. 실수 전체가 아닌 함수가 함수 G가 있다 뭐 이런 거였나? 이거 맞으세요? 니은? 니은 맞으세요? 그러니까 G인버스의 정의역이라고 이게 너무 헷갈리면은 G의 치역으로 바꿔서 해석해도 돼. 맞지? 역함수 관계니까. 그럼 얘들아 잘 봐. G가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실수 전체. 근데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근데 G의 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친구. 알아? 모르지? 이런 애가 있어. 니은 틀림. 아닐 수 있다. 아, 니은 맞는 말이야. 니은 맞는 말이야. 동그라미였어. 근데 이게 왜 내가 갑자기 얘기하냐면은 이거 고2 때 뭐 너희들 지수함수 이런 거 모르지? Y는 2, X는 막 이런 거 모르지? 얘는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이 실수 전체. 그 치역이 있어. 공역 치역. 치역이 양수만 있어. 양수. 오직 양수. 야 너네들 한번 생각을 해봐. 1대1 대응이려면 여기 있는 점 하나랑 여기 있는 점 하나, 여기 있는 점 하나랑 여기 있는 점 하나랑 딱 1대1로 다 짝꿍 맞지? 그래서 보통 1대1 대응일 때 얘들아 예를 들어서 봐봐. X가 1, 2, 3이야. Y로 가. 1, 2, 3, 4야. 1대1 대응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여기서 하나씩 가면 여기 하나 놀잖아. 1, 2만 있어. 1대1 대응 만들 수 있어? 없어! 왜? 1이 누군가한테 가고 2가 누군가한테 가면 3이 누군가한테 가는 순간 1대1 함수 깨져버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계속 경험적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1대1 대응이려면은 정역이랑 공역이랑 원수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이게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너희들 정의역은 실수 전체야? 양수, 음수, 0까지 다 있어? 공역이 양수만 있어? 알았어? 오로지 양수밖에 없어? 근데 너희들 여기 있는 점 하나랑 여기 있는 점 하나, 여기 있는 점 하나랑 점 하나 해서 전부 짝꿍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을 것 같지? 이게 된다니까? 이게 돼! 이게 돼! 이런 것도 돼! 야, 내가 이것도 얘기해주지 않았나? 유리수 얘들아 유리수랑 정수 오케이? 생각해봐. 유리수가 정수를 포함하지. 유리수가 훨씬 많잖아. 근데 너희들 유리수에 있는 점 하나랑 정수에 있는 점 하나씩 짝꿍 만들면 전부 다 만들 수 있다고 믿어? 못 믿지? 된다니까? 이렇게 함수를 잡아줄 수 있어. 이유는 무한집합이라고 해. 무한집합이라. 무한하니까. 계속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전부 다 무한해서 그래. 무한해서. 못 믿겠죠? 이게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무한해서 그래. 무한해서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얘들아 이 지수함수를 그려. 우리가 고2 때 지수함수를 그려. 이렇게 돼 있어. 우리 맨날 그거 아 물론 이거 좀 조이긴 한데 너희들 이거 오개념 생기면 안 돼? 너희들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지 않아? 이런 그래프 있고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얘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 아니잖아. 왜 아니었어?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문제는 공역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 공역 안 주면 공역이 항상 뭐로 암묵적으로 약속되지? 실수 전체.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대응 못 시켜주니까 치역도 실수 전체가 아니잖아.
그건 안 돼. 1대1 되게 많이 하고. 근데 만약에 공역을 이렇게 잡아준 거야, 양수. 그리고 그래프 이렇게 줘버렸어. 여기 정근선이래. 이게 된다고. 1대1 대응이라고. 이거. 공역도 양수인데 치역도 양수잖아. 그래프 그리면. 얘, 그 역함수 그리면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야, 로그함수.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1대1 대응, 그러니까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아니다 막 이런 거 할 때 항상 공역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라고. 공역을 제대로 잡아주면은 얘 1대1 함수면서 1대1 대응이기까지 하다고. 알겠어? 그 미음선지가 이거였어. 미음선지.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항상 Y는 X입니다. 야, 이 미음 맞아 틀려. 미음 맞아 틀려. F랑 F 인버스의 교점은 Y는 X입니다.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렸어? 약간 미음사 틀린 것 같아.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려 누나? 그래! 정답이야! 감소함수일 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증가함수일 때만 성립하는 명제라고 얘가. 감소함수면 이렇게 된다 했지. 쇼, 쇼, 쇼. 나 이게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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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함수면은 y는 마이너스 x. 아니, 감소함수면은 y는 너무 잘못됐다. 아니,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대칭시키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 Y는 X랑 교점 하나 있고 이런 데서 만날 수 있다니까? 대신 특징이 있지. 얘랑 얘랑 Y는 X 대칭이야. 정확하게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여기가 뭐 1,3이다 그럼 얘 3,1 뭐 이런 식으로 둘의 중점이 여기냐고? 그건 아닐 수 있어.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함수가 뭐 이렇게 감소한다 쳤을 때 얘 역함수도 자기 자신이라 하자. 얘를 y는 x에 뒤집었는데도 자기 자신이야? 여기랑 여기랑 중점이 여기라고 할 수 있어? 이건 안 되잖아. 대신에 여기가 a, b면 여기가 b, a라고 했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돼 있어. 정확하게 두 이 점들이. 미음 그냥 보자마자 틀린 선지야. 함, 감소함수일 땐 절대 성립 안 하잖아. 항상 위에 있다고 말 못하는 거잖아. 이거를 틀려오면 안 돼. 이런 거. 알겠어? 근데 니은은 좀 선을 넘었더라고, 쌤들이. 그러면 니은은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니은? 니은은 뭐 선행 같은 걸 했어갖고 만약에. 근데 이거 선생님들도 아 물론 선생님들은 당연히 생각해야 돼. 이건 말이 안 돼. 선생님들 만약에 모르면 고등학교 1학년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런 함수를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래서 하는 얘기. 그래서 하는 얘기. 왜냐면은 고1 애들은 1대1 대응 이러면은 우리가 1대1 대응인 상황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애들 있잖아. 얘가 이렇게 가면 이게 1대1 대응이야 맞지? 막 이렇게 하잖아. 이건 유한집합이니까 원소가 같을 수밖에 없어. 공역하고 치역, 아, 그 정역하고 공역하고. 근데 무한집합일 땐 얘기가 완전 달라질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알기가 힘들지, 니은은. 그래서 학교 쌤들이 이걸 가르치고 낸 건지 아니면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스리는 이거 맞췄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많이 또? 얘들아, 어 그래 왜? 왜? 쌤이 도와줄게. 응. 맞아. 어차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잖아. 이만큼만 보는 거잖아. 응. 제일 높은 데가 여기가 맞고 제일 낮은 데가 여기가 맞고. 응, 그치? 그래서 어려워. 지금 이 미로블로인 함수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의된단 말이야. 2까지. 맞아? 근데 얘 원래 근이 마이라고 3이지. 꼭지점을 구해보니까 1일 때잖아. 그럼 이 1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포함돼야 돼. 포함돼서 그러니까 여기 천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지.
얘들아! 얘들아! 네. 21번 얼른하자! 21번 나 이거 모의고사에서 진짜 본인이 내가 찍어서 푼 거 말고 알고 푼 사람 있어? 없어? 아 생각보다 너무 아쉽다. 근데 21번 이거 학교 쌤들도 풀이 해주셨니? 안 해줬어? 한 번도 안 해줬어? 아니 안 해줬어. 진짜? 21번 얘들아 되게 쉬워. 정말 되게 쉬워! 이건 나올 수 있어 시험에! 문제가 쉬워! 처음 봐서 그래! 알았어? 처음 봐서 그래! 얘들아 쌤 얘기 잘 들어봐! 일단은 fx가 있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 다음 gx가 있죠 얘는 또 뭐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hx가 중요해 h가 얘들아 fx를 그대로 뽑거나 맞지? 또는 gx 플러스 b 얘들아 gx 플러스 b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야 돼? g를? 아 합성하는지 끝! 평행이동? 평행이동! g를 평행이동하고 있구나 x 축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b만큼 맞죠?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들어야 돼 근데 언제 f를 뽑냐면은 x가 a보다 작을 때는 A 이상일 때는 G를 평행이동한 친구를 뽑아내겠대 알겠어?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야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A 하면 정의역 실수 전체 공역 실수 전체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하니까 치역도 실수 전체 맞지? 그래프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위부터 아래까지 꽉 차 있어야 돼 그래프를 그리면은 맞죠? 그리고 1대1 대응을 1대1 대응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뭐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해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증가 상태랑 감소 상태 있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증가하는지 항상 감소하는지 알겠어? 그걸 생각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AB의 순서상 얘들아 기억부터 봐 기억에서 0,K가 A에 포함되냐 이거 만족시키는 K가 존재하지 않냐 이렇게 했거든 A가 뭐냐면은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A, B를 원소로 하는 얘를 원소로 하는 자 벌써 여기까지도 이게 뭔 말이야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기억 니은은 연습 너희는 디귿을 풀기 위한 연습이야 연습 알았어? 기억을 봐 0, K 그럼 여기서 0이 누구야? A죠 K는 이제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맞지? 자 그러면 그려보자 얘를 그려볼 거야 쌤이 알겠어? 그림인데 전혀 어렵지 않은데 일단 짝대기 X축, Y축 말고 짝대기 먼저 올리자 이 친구의 꼭지점이 언제죠? 두 분의 합 얼마? 마이너스 2죠? 절반 얼마? 마이너스 1 오케이? 이 친구는 두 분의 합이 얼마? 2 절반 얼마? 1 그러니까 꼭지점이 1에 있어 여기 0 여기 1 0은 근데 왜 표시했냐면 방금 연습할 때 0을 나한테 시켜보고 있거든 x가 0일 때 기준으로 그래서 일단 넣어놓은 거야 일단 봐 그다음 여러분들 이 친구 위로 블록으로 그리잖아 위로 블록으로 하 잘못 그렸다 너무 저기로 그렸어 조금 아 얘들아 미안하다 이거 좀 아래까지 많이 내려가야 돼 미안해 너무 간격을 크게 잡았네 내가 그래서 그냥 할게 너네 됐죠? 그 다음 여러분들 이 문제가 그리다 보면서 알게 되는 건데 여기 있지 여기 얘 꼭지점이 어디야? x가 1일 때 꼭지점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1 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죠 여기다가도 1 집어넣어봐 얼마나? 마이너스 2 나오지. 얘 꼭지점을 지나. 얘의 꼭지점을 지나. 오케이? 근데 더 신기한 건 얘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야 되잖아. 그러면은 얘 꼭지점도 얘가 지나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 꼭지점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 그냥 이거는 그리다 보면 알게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 1, 얼마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니까 3과 4? 아닌데? 2인데? 미안해요. 마이너스 2,2네.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 넣어보면은 2가 나와. 서로가 서로 꼭지점을 지나가는 이런 상태야. 알겠어?
그 다음 여러분들 0일대를 보는 거야. 0일대 문제가 0,k가 뭔 말이냐면 a가 0일대 그럼 0을 직접 집어넣어봐. 너네가 b가 k일대 됐어?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는 f 그린다고 했지. 그럼 0보다 작을 때면 여기가 딱 0일대잖아. 여기가 0, 어디냐면 0,1이야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 0보다 왼쪽 fx 뽑아냈어? 됐지? 벌써 기억 틀렸지? 여기만 그려도 벌써 틀렸어. 왜요? 1대1 대응이니까. 1대1 대응이려면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 증가하다 감소하는 구간 나와버렸지. 그럼 망한 거라고. 이미 망했어. g 그리지 않아도. 오케이? 기억은 보자마자 땡! 이 부분 때문에, 이 꺾여있는 이 부분 때문에 1대1 함수 안 되잖아. 맞아? 어? 괜찮니 얘들아? 기억이 틀린 거예요. 저기 뭐라 물어봤어? 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존재하지 않는구만! 아, 여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문제였구나? 선지가 얘였구나? 미안 미안 얘들아, 내가 반대로 봤어. 그쵸? 0,k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참이야. 맞죠? 동그라미 약해요. 동그라미 존재하지 않아.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있잖아, 니은을 풀면서 이제 니은을 풀면서 우리가 생각이 좀 더 깨야되는데 니은에서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1,4가 a에 있냐. 야, 여기까지도 이렇게 쓰고 보니까 얘는 안 들어가니? 얘는 들어가니? 자 그럼 있잖아 지그재서 하면 이런 느낌이야. 지금 말하는 말투가, 이 교수의 말투가. 알았어? 얘 안 들어가는 거 확인했어? 얘 들어가는 거 확인했니? 그럼 지금 해서 이제 그럼 너 진짜 제대로 이해했나? 내가 한번 맞춰볼, 너 한번 시험해본다 이런 느낌이라고 지금. 근데 여러분들 마이너스 1,4면은 A가 마 1일 때 있어도 마 1, 마 1 그렇죠? 그 다음 K가 지금 B가 얼마? 4. 자 잘 봐. 여러분들 얘가 지금 HX잖아. HX의 정의역이 뭐라 그랬지 문제가? 실수 전체. 치역은? 실수 전체. 자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 보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f라고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여긴 보면 안 되는 거지. 이제 f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만 볼 거잖아. 여기 빵꾸내야 돼. 맞아? 근데 여러분들 gx를 내가 평행이동 안 하고 gx를 평행이동 안 하고 만약에 gx 그냥 이렇게 할까? 아니다. 일단 봐봐. gx가 만약에 이만큼만 있다 치자. 그냥 gx를 이만큼만 그릴 거야. 그냥 얘를 들어보자. 얘를 이러면 왜 안 돼? 맞아. 정의역이 b여서. 정의역이 b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역이 b잖아. 치역은 문제가 없어. y값만 보면은 꽉 채워져 있지. 근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비는 거 없어야 된다고.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집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네가 지금 말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1대의 대응을 만들려면 항상 증가하고 감소해야 되지. 대신 정의역 비면 안 돼. 치역도 비면 안 돼. 그래서 GX를 왜 평행이동해야 되는지 알아? 왜 평행이동해야 돼? 이 떨어진 부분을 뭐 하는 거야? 몇다가? 이식하는 거야. 이식해서 붙여버리는 거야. 그래야지 얘가 이쪽으로 가야만, 이쪽으로 가야 딱 이어지니까 정의역 꽉 차지, 치역 꽉 차지 이런 느낌. 대신에 항상 증가하는, 오케이? 증가하는 쪽으로 가져야 되는 거 맞죠? 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 이미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잖아. 맞아? 그럼 GX를 증가시켜줘야 돼. 근데 진짜 웃긴 건 얘들아, 쌤 그러면은 GX가 지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려지는데 이 점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이렇게 옮길 수 있어? 얘를 이쪽으로 옮겨줄 수 있어? 이건 안 돼. 왜? X축으로만 평행이동하니까. 맞지? 그럼 여기다 좀 추가해줄 수는 있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킬 수 있어. 대신 그럼 문제가 좀 많이, 엄청 많이 어려워질 거야. 이건. 자, 그 다음 생각해.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잘 봐. 일단 니은을 떠나서, 니은을 떠나서 내가 이 G 있지, G. G가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애잖아. F가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애잖아. 방금 기억에서 뭘 알아냈냐면 F 있지, F. F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있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 조금이라도 그려지면 바로 망해. 1대1 되면 절대 안 돼.
증가하다 감소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잖아. 그럼 1대1 대응 절대 안 되죠. 그럼 내가 생각하는 A, B에서 이 A 있지. 이 A의 마지노선이 어디야? 마이너스 1이죠. A가 여기여도 괜찮아. 그러면은 A보다 작은 부분만 보면은 이 부분만 보면 된다는 얘기잖아. A가 여기여도 괜찮아. A보다 작은 부분 보면 여기만 보면 되잖아. 근데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이 부분을 봐야 되니까 안 된다고. 기억해서 이걸 알아낸 거잖아, 우리가. 아,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 꺾이는 부분 때문에 1대1 함수가 안 돼. 1대1 대응도 안 돼. 맞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1만큼 딱 봤어.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거 있잖아. B 여기 이만큼 B B가 뭐야? GX를 얼만큼 왼쪽으로 평행이동 시켜야 되냐 이거 얘기하는 거 맞지? 그쵸? 그럼 여러분들 내가 어차피 여기에다가 꼭 맞게 이식시켜줘야 되지. 그럼 GX의 어디? 여기가 어딘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을 툭 잘라갖고 이렇게 이식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G 있죠, G. 자, F 있을 때 여러분들 G 이런 부분 쓰면 돼? 이런 부분 쓰면 돼, 안 돼? 이렇게 꺾여있는 부분 쓰면 안 되지. 내가 얘를 적당히 F에다가 이식을 시킬 거야. 알았어? 근데 만약에 F를 내가 이만큼만 봤어. 만약에 F를 이만큼 봤어. A가 만약에 여기 있어, 얘들아. A가 여기 있어. 그럼 F 이만큼만 볼 거지. 얘에 꼭 맞게 GX 이식시켜주려면은 얘가 가면 돼? 얘가 가면 안 되지. 왜냐면 얘가 붙으면은 감소하다 1대1 대응 안 되잖아. 그럼 누가 가야 돼? 얘가 아니라? 여기는 얘가 가야 되는 거 맞지? 이 점이 이렇게 붙어줘야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럼 여러분들 A가 만약에 여기 있어. 여기가 A야. 내가 Fx 이만큼만 봐. 오케이? 그럼 얘들아 G가 지금 여기 있거든? 얘 떼다가 쟤한테 붙일 수 있어? 못 붙이지. 왜? G를 평행이동 어디로밖에 못하니까? 좌우로밖에 못하잖아. X축 방향으로만. 맞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상태가 Fx 이렇게 있을 때 맞지? 얘가 이식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이 높이야. 이 높이가 이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마지노선 여기보다 더 밑으로 가면 안 돼. 이식을 못 받잖아. GX를 딱 붙여줘야 되는데. 맞니? 이걸 일단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니은부터 풀면은 이게 니은 니은 한 번에 가면 돼 사실. 그래서 니은은 여러분들 그러면은 봐.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2잖아. 그쵸? 그럼 여기는 어떻게 찾아? 여기는 이 2차 함수 있지, G. 얘가 딱 2될 때. 얘 높이가 2될 때 있지. 그럼 풀어주면, 넘겨서 풀어주면 X 뭐 나와? 3하고 마이너스 1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1은 어차피 여기 지나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지나는 거 아니까 여기가 얼마야? 3,2일 거 아니야? 그럼 이 거리랑 이 거리 차이가 얼마야 지금? 4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왼쪽으로 4만큼 이동시키면은 니은 어때? 맞는 말 맞죠? 왼쪽으로 4만큼 딱 이동시키면은 이식되면서 1대1 대응되는 거 맞잖아. 니은이 맞는 말이라고. 괜찮다고. 그리고 디귿은 문제가 뭐라고 했지? M,B? 그쵸? 내가 M 플러스 B를 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거든? 근데 얘가 뭐냐면 어떤 원소냐면 M,B가 만약에 A에 있잖아? A에 있다면 이 M이란 B를 더해주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은 방금 이 친구 있죠? 마이너스 1,4 얘 성립했지? A에 들어갔지? 그러면은 내가 구하는 이 집합은 원소가 누가 있어? 3은 있을 거야. 둘이 더한 거. 마이너스 1이랑 4 더한 거. 이해되지? 그리고 문제가 여기서 N이 뭐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지? 정수 맞니?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잘 찾아야 되는데 잘 들어. G를 이식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이 높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높이를 찾아. 여기가 되는 곳을 찾자. 여기가 어디야? 아까 몇이었지? 몇 콤마 몇이었죠? 1, 마이너스 2였나요? 즉
얘가 마이너스 2인 곳.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2인 곳 찾아주면 어떻게 되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가 얼마? 1이랑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맞지? 여기가 마산이었어. 여기가 마이너스 3.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A 있죠, 여기 A. A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을 수 있니? A가 마산보다 왼쪽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좀 작게 다시 그릴까? 짝대기 여기다 옮길게. 마산 여기 1 이거 마이너스 1 이런 거거든? 얘들아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는 거는 A가 만약에 여기 있어 봐. 그러면 F 있지, F. F는 A보다 작은 것만 그리기로 했잖아. 그럼 여기보다 작은 데니까 여기 빵 꺼내고서 여기만 봐야 된다고. 여기 지워진다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 했어? G 이식시킬 수 있어, 없어? 이식 못 시킨다고. 여기가 G를 이식시킬 수 있는 마지노선 높이라고, 여기가. 오케이? 그럼 마지노선 이 값이 어디야? 이게 마삼이지, 마삼. 맞니? 그때 지금 이 M이 A잖아, A 자리잖아, A 자리. 그럼 M이 될 수 있는 애가 누구 있어? 마삼 괜찮죠? 마 2도 있고, 마1 있고, 0 돼? 0 아까 안 된다며, 기억해서. 아까 너네가 얘기했잖아. A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며.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순간, F를 이만큼 보게 된다고. 1대1 대응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조사를 3개 하는 거야. 이거 3개만 조사하면 돼. 마 3, 마 2, 마 1만. 여기만 조사해주면 끝나. 그래서 마 1일 때 4인 거 알아냈지. 마 1일 때 4인 걸 니은에서 알아냈어. 그래서 일단 마 1일 때 4 이게 되고. 그럼 마 2일 때를 찾아볼까?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이 높이를 찾아야겠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이제 여기다가 F에다 마이 넣어주면 되지. 그럼 얼마 나와? 4에다가 마이너스 4 날아가고 1 남지 1. 여기 1 마이너스 2, 1. 자 그러면 GX를 어딜 때 와야 돼? 정확하게 높이 같은 곳에서. 왜냐? X축 방향으로만 이식 가능하니까. 얘를 붙이면 돼 안 돼? GX에는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얘를 붙이면 되니? 안 된다 했지. 그럼 꺾이는 부분 생기니까 누굴 붙여? 얘를 붙여야 되잖아. 맞아? 여기가 어디라고? 높이가 1일 때. 즉 얘 이 G가 딱 1일 때 얘기하는 거잖아. 딱 1일 때. 맞지? 그럼 넘겨주면 뭐 나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 맞지? 근의 공식 짝수 공식으로 쓰면 되잖아. 1, 1마 루트 절반 제곱 빼기 A시니까 3. 됐니? 그럼 1 뿔마 루트 3에서 여기가 뭐겠어?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가 뭐겠어? 1 더하기 루트 3이겠죠? 됐니? 그럼 얘들아 여기 x값이 1 더하기 루트 3이야. y값은 1이고 b가 뭐야? b? 이 이식 가는 이 거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왼쪽으로 얼만큼 밀어서 얘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거리가 b잖아. 왼쪽으로 가는 거리. 그쵸? 얘에서 얘 갖다 빼주면 얼마야? 이 길이가 3 더하기 루트 3. 얘에서 얘 뺀 거 이 거리니까 이 거리가 b잖아. b 3 더하기 루트 3. 그쵸?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일 때가 여기죠? 여긴 구하기 너무 쉽지. 왜냐면 여기가 얼마인 거? 1인 거 알잖아. 1인 거 처음에 꼭지점 지난다 했잖아. 그럼 1이 마삼까지 가야 되니까 이때 거리 얼마야? 이거 거리 4지 4. B가 4야. 됐죠? 그래서 얘네 더하고 더하고 더해서 칩판 만들어주면 되지. 그럼 더한 거 얼마? 3. 더한 거 얼마? 1 더하기 3. 더한 거 얼마? 1. 다 더한 거 5 더하기 3. 맞잖아.
얘들아 이 문제는 진짜 공급하나?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도 이거 문제 내겠다. 야. 얘네 지금 1대1 대응이어야 돼서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이거 마지막으로 요약 한 번만 해줄게. 요약! 알았어? 얘가 FX. 아 주황색으로 하자 똑같이.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다 주황색으로 하면 되잖아. F가 있었고 G가 있었어. G가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아? 근데 겹쳐서 그리지 말고 그냥 따로 떼서 그릴게. 그냥 알았어? 어떤 X는 A지. X는 A라는 선을 기준으로 F는 왼쪽만 볼 거고 G는 오른쪽을 봐야 돼. 맞아? 근데 G를 오른쪽을 볼 때 그냥 오른쪽 보는 게 아니라 G를 평행이동해서 볼 거야. 왜 평행이동이 필요하냐면은 1대1 대응으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 A 왼쪽을 볼 건데 F가 우선 꺾여 있으면 안 돼. 이게 기억이야. F가 A 왼쪽만 볼 때 이미 꺾여 있으면 벌써 망했어. 하기도 뒤 뭐 하기도 전에도 망한 거야. 그래서 기억은 땡이라고. 그래서 맞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알아낸 게 아 A가 못해도 이 꼭지점 있지? 이 꼭지점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맞아? 그다음 두 번째 니은을 통해서 알아낸 게 뭐야? 지금 G가 X축 방향으로만 평행이동하잖아. 맞아? 만약에 얘들아 A가 여기였어? 그럼 내가 F를 지금 이만큼만 보는 거 맞죠? G는 지금 여기 멀쩡하게 있다? 얘를 내가 X축 방향으로 이식을 시켜서 맞아? 1대1 대응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맞아? 그럼 여러분들 이 높이랑 같아지는 곳이 있겠지? 이 높이랑 같아지는 얘가 있고 얘가 있잖아 이 점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2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3이야? 여기가 만약에 4야? 맞지? 야 그러면은 여기 x값이 3인데 얘가 여기로 옮겨가려면 왼쪽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야? 왼쪽으로? 5만큼 이동한 거지. 그래서 b가 5야. 근데 얘들아 이 점을 붙여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이러면 1대1 대응이야? 아니라고. 맞아? 마찬가지로 G도 이식을 시켜줄 때 이 꼭지점의 X좌표가 1이었잖아. 1보다 왼쪽에 있는 부분을 이식하면 망한다니까? 꺾여서 올라가니까?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만 이식시켜줘야 돼. 맞아?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그리면은 이것만 남지. 주황 그리고 하얀 얘만 남는 거 맞죠? 여기서 적당히 잘라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식시켜 줄 거거든? 근데 이식하려고 봤더니 G가 X축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네? 그치? 그럼 이식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어. 이게 F에서 쓸모있는 부분. A가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럼 망했지. 이식 못 받잖아. 괜찮아?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점수가 마산, 마이, 마일 세 개 있었던 거 거기만 조사한 거야. 그래서 이해 되니? 얘는 아 평행이동해가지고 1대1 대응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떼다 붙이는 거네. 아 그럼 이럴 땐 안 되네. 이럴 땐 되네. 아 그럼 여기만 보면 되겠네. 해야 돼 이 문제는. 했으면 금방 뚝뚝뚝뚝 풀면 되고 뭐 아니면은 뭐 마지막 27번 일단 이거 녹화는 해놨는데 혹시라도 좀 더 질문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뭐 오늘은 쌤이 너희들이 이거 수업 끝나면 직접 보강이라 내일 우리 직접 보강 2시인데 2시 전에 와. 그럼 조금 질문 받아줄 수 있어. 얘들아 27번 보자. 이거 마지막이야. 얘들아 27번 이거 풀어서 맞은 사람. 어, 풀어서 맞았어? 모의고사 때 맞췄어? 아, 이번에 풀었더니 다시 맞았어? 어, 경우 나눠서 풀었어? 아니면 한 번에 풀었어? 한 번에? 그래? 아니야,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쌤 설명 들어봐봐. 일단 여러분들 문제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거든?
근데 여기에 될 수 있는 애가 마이 마일 012 있어. 마이 마일 012 됐죠? 그치? 얘가 참 문제가 좀 기본기가 그래도 좀 되어 있어야 한 번에 빠박 이해할 수가 있는데 조건 가를 보잖아? F 도트 근데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쓸게요. 더하기 F 인버스 마이너스 얘가 얼마야? 4. 이때 여러분들 내 말 잘 들어봐. 합성함수는 야 얘를 계산해서 나온 결과값 있지. 그 결과값은 얘에 의한 거야. 얘에 의한 거야. 왼 오른쪽에 있는 속함수야, 겉함수야. 그러니까 이 결과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 겉함수 값이 나오는 거 맞지? 결국에 이 속함수는 겉함수의 x 역할밖에 안 하잖아. 얘가 x 역할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 f의 값을 함수값으로 받아오는 거 맞지? 그치? 이게 왜 중요하냐? 야 그럼 f가 될 수 있는 친구 있지? 함수값으로서 마 2부터 2까지 있는 거 맞아? 그치? 그 다음 또 생각을 해. f 인버스 얘들아 f 인버스는 이런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이 방향으로 가는 함수를 f 인버스라는 거 알죠? 야 그럼 f 인버스라는 값으로 나올 수 있는 애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 맞지? 그럼 뭔 얘기를 해야 돼? 둘이 더한 게 4래. 그럼 뭔 얘기할 수 있어? 그래 2밖에 안 된다. 너무 천재고 둘 다 2구나 맞지? 그래서 F-1이 2고 그쵸? 그 다음에 F 인버스 2가 2 아 마이너스 2가 2야. 얘를 통해서 우리가 F2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지 이 문제에서. F2는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얘 당연히 1대1 대응이야 맞지? 1대1 대응이라 전이 문제가? 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지? 역함수 존재하면 당연히 1대1 대응인 거.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은 조건 나를 봐. 조건 나를 보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0 넣고 1 넣어야 되는 거 맞지? 0 넣으면 뭐 나와? 조건 나에서 0 넣으면 뭐죠? 잠깐 이 문제 F0 곱하기 F 마이너스 2가 어떻다? 0 이하다 맞지? 또 1 넣으면 F1 곱하기 F 마이너스 1이 0 이하다 맞아? 근데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 방금 구한 걸 쓰면 참 좋은데 얘를 피해가 전부 다 피해가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밖에 안 돼 맞아? 그리고 얘를 먼저 그리면은 지금 이 느낌이거든? 그쵸? 야 그럼 생각해봐. 둘이 곱한 게 0 이하다라는 건 둘이 곱한 게 음수거나 0이거나 이 얘기하는 거 맞지? 둘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0 이하라는 거잖아 맞아? 그럼 둘이 부호가 다르던지 하나가 0이던지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생각해봐.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는 하나씩만 찌르는 거잖아. 근데 음수인 애가 두 개 있는데 얘네가 F2는 이미 썼어. 심지어 여기 F2 안 써. 맞지? 그럼 지금 여기서 얘네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애들이 얘란 게 아니야? 마이라고 0? 얘네가 같이 있을 수 있어? 마이라고 0이? 말이 안 되지. 둘이 같이 있으면 얘는 괜찮은데 얘네가 망하잖아. 양수들밖에 안 남으니까. 느낌이 여기에 0이 하나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어야 돼요. 둘 중에 또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0이 있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인 걸 일단 인지하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 여러분들 이 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 적당히 F0을 뭐라 가정하고 F-1 뭐라 가정하고 이러면은 경우가 나눠져가지고 풀면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풀면은 월요일에 보면 화요일에 살 수도 있잖아. 어? 시험이. 그럼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이 다음 푼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을 해야 돼. 이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뭐 해줄까? 아직 안 하는 게 있어. 누굴 안 썼어 여기서. 내가 일단 가지고 있는 걸 써야 되잖아. 그래 얘를 써야 되겠지. 그럼 얘를 풀어내려면 누구 먼저 알아야 돼? 마이너스 1부터 알아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또 얘는 몰고사에 워낙 많이 나오는 느낌인데 얘들아 그럼 F-1을 굳이 경우로 나누면 몇 가지 후보가 있어? 네 가지 후보가 있죠. 근데 벌써 쓰면서도 안 되는 애들이 두 개가 보여. 0 1 2 그치? 안 되는 애 두 개가 있어. 누구누구야? 1, 2, 3, 4번 중에 몇 번이야?
4번이랑 1번 일단 바로 알 수 있는 1번이야. 4번은 왜 안 되냐? 마이너스 1이 2면 F2가 2가 돼. 그럼 얘 모순. 그치? F2는 무조건 마이너스 2여야만 하니까 얘 안 돼. 얘는 어때?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또 모순이지.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데 2라 그랬잖아. 벌써 많이 했잖아. 그럼 벌써 땡. 그럼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지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이제. 왜냐면 오늘 안에 풀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래서 사실 근데 있잖아. 얘도 이제 금방 알 수 있게 돼. 얘도. 얘 있지 얘. 사실 얘일 수밖에 없게 돼. 왜? 얘 넣잖아? 그러면 F-1이 얼마야? 1이지. 그럼 F1이 얼마야? 2죠. 얘가 2고 얘가 1이야? 망했지? 얘야? 이제 풀었어. 푼 거야 그냥. 알겠어? 항상 안 쓴 거 쓰려고 해. 안 쓴 거. 내가 아직 안 한 게 뭐지? 하고 얘를 보고 뚫으러 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뭔 줄 알고 내가 풀어. 이러면 벌써 망한 거야. 경우 나눠서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맞지? 어, 밀고 가면 돼. 자신을 믿고. 어? 그럼 마이너스 1이 0이죠. 그러면은 얘가 0이란 얘기니까 F0이 얼마? 2지. 그쵸? 야, 그러면은 벌써 끝났어. 얘가 0이고 얘가 2잖아. 그럼 아까 우리가 생각해놓은 게 있었지. 마이너스 1하고 0은 같은 줄에 있으면 안 돼. 다른 줄에 있어야 돼. 그래야 음수 나오니까. 그쵸?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됐니? 어, 다 구한 거네. 27번 같은 것도 나올 수는 있지. 왜냐면은 오히려 17번보단 나는 27번이 훨씬 나은 것 같아. 뭐 다른 거는 뭐 평범. 얘들아 오늘 우리 약속한 게 있었잖아. 뭐지?